노란색 협동조합 택시가 줄지어 금남로를 지나갑니다. 지난해 서울에서 첫 선을 보인 택시 협동조합이 전국에서 다섯 번째로 광주에서 출범하는 순간입니다. 택시 협동조합은 기사 한 명당 2,500만 원씩 출자해 만든 조합인데 조합원들이 회사의 주인으로서 경영에도 참여하고 노동에도 참여하는 방식입니다. 가장 큰 특징은 일반 법인 택시와 달리 산업금이 없다는 겁니다. 기본급에다 조합 운영비 등 최소한의 경비를 제외한 수익도 조합원들에게 배분되기 때문에 택시기사들의 수입은 자연스럽게 올라가게 됩니다. 실제로 서울의 경우 협동조합 택시기사들의 한 달 수입이 70만 원가량 올랐습니다. 회사가 물어야 되는 거를 기사들한테 전가시키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협동조합 택시에는 일체 그런 것이 없고 안정적인 소득을 매달 월급형으로 이렇게 받아가고요. 직접 출자해 만든 조합이기 때문에 주인의식도 당연히 높습니다. 그동안 고질적인 문제로 꼽히던 교통법규 위반도 줄어들고 승객을 위한 안전의식도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법규 위반을 많이 해야 되지만은 앞으로는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왜? 우리가 주인이기 때문에 주인의식을 갖고 법규를 잘 지키고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광주의 첫 선을 보인 협동조합 택시 46대는 새해 첫날 0시부터 본격적인 운행에 들어갑니다. KBC 정경원입니다.